뭔가 좀 뭔가 줄기 짝짝 맞아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네좀 유쾌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좀 혈압약에 대한 약간 좀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왜 혈압약을 먹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혈압이 계속 오르는지 네,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를 좀 쫑긋 열고 들으실 내용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암의 사업가로서 뉴트라이트 솔루션을 어떤 걸 제공하면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고혈압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고혈압 유병자는 약 1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의 유병률이 약 29%에 해당됩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는 약 5183만 명입니다. 즉, 고혈압 유병자는 전체 5183만 명 중에 1200만 명이니까 25%, 약 4분의 1이 고혈압 환자라는 뜻이죠. 네. 그말 그대로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많아질 예정입니다. 고혈압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혈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숫자가 하나가 있고 이제 슬래시 그다음에 이제 뒤에 숫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수축기 혈압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g 이제 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은 90mg Hg 이상일 때 그리고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럼 고혈압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은 아니고 바로 고혈압 전 단계를 뜻하는 건데요. 이때는 고혈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당연히 고혈압 전 단계가 속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가 여기에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이 현재 아니시더라도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아좀 약간 고혈압 전 단계에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약을 먹어야 할것 같다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분부터 저희가 터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혈압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약간 짧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저희 몸 안에 있는 체내 무기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배출시키면서 자연적으로 혈압이 감소시킬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륨 보존 이뇨제는 첫 번째랑 똑같아요. 하지만 칼륨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제 빼줍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이제 떨어뜨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베타 차단제라는 이제 그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저희의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거죠. 네, 저희가 알다시피 교감신경을 이제는 활성화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혈압이 이제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칼슘 통로 차단제 또는 CCB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포 내에 있는 칼슘 유입을 이제 막아서 혈관을 이완시켜주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을 이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에이스 이니비터 에이스 억제제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그 약제는 레니 안지오텐신 시스템 억제제로 이제 속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국내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혈압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한개한 개씩 처방받을 때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2제, 뭐 3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의 첫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몸이 이제 고혈압 기전이 다른 부분에 이제 고혈압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제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뇨제를 먹는다. 그 이뇨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그 저희가 체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몸 안에 있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란 거는 심장과 신장, 뇌, 그리고 혈관에 걸쳐서 전신에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해질과 체액량을 조절합니다. 즉, 한마디로 저희 몸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관여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뇨제를 계속 단기 복용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항진된
혈압을 그 낮춰주기 위해서 또 추가 약제가 또 필요한 거죠. 네. 즉, 우리 몸은 외부적이 오면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이제 계속 또 발동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CCB. 이 CCB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체액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이제 이뇨제, 이제 이뇨제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죠? 바로 저희의 체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따라서 CCB를 먹더라도, 복용을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을 또 복용할 그 필요성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당뇨병을 증가합니다.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을 진단받는 환자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병증인 거죠. 당뇨병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무슨 뜻이냐? 인슐린 저항성은 저희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즉,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이 이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 효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네, 좀 힘들죠. 네, 그 의사의 입장을 봤을 때도 네, 이게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인구 고령화 그리고 비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은 혈관의 탄력도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비만까지 갖고 계신다면은 이러한 분들은 체내에 굉장히 높은 염증 지수가 생깁니다. 그 염증 지수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RP라고도 부르죠. C-reactive protein이라는 이제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 CRP가 증가한다는 거는 높은 염증 지수가 있다는 건데 이 말은 교감신경이 또 다시 항진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고 다시 또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면 혈압 관리가 다시 또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또 혈압약을 먹어야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적칼륨, 고나트륨 식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적칼륨, 고나트륨 식이는 고혈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칼륨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 칼륨은 세포 내에 95% 이상이나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칼륨이 수분의 균형과 분포, 혈압, 상과 염기의 균형, 근육과 신경세포 기능, 심장 기능, 신장과 부신 기능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대인의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배달 음식 등이 굉장히 난무하죠. 따라서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게 바로 저희 현대인의 식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은 굉장히 적죠. 또는 아예 안 먹죠. 따라서 이 칼륨들이 채소와 과일에 들어가 있는데 칼륨을 저희가 어쩔 수 없다 보다는 저희 그 생활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지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칼륨 고나트륨 식이가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의료계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굉장히 많이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칼륨 섭취가 없이 저나트륨만 하는 이제 그런 식이는 혈압 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네. 현대인 섭취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입니다. 즉이 말은 미네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몸에 미네랄이 4%밖에 4%나 존재하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혈압이 없다면 고칼륨 식이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시고 칼륨은 항상 나트륨과 함께 섭취가 꼭꼭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륨과 나트륨 섭취 비율은 5에 1로 섭취할 것 굉장히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내 칼륨을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얼굴만한 크기의 접시 안에 5세의 과일과 채소가 갓 담아 있는 이제 그런 채소 과일을 매일매일 먹어주신다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먹어주지 못하죠. 네, 돈도 없을 뿐더러 저희 위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른 이유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기타 고혈압 기전 활성화, 두 번째 당뇨병 합병증 증가, 세 번째 인구 고령화 및 비만 급증, 네 번째 저칼륨 고나트륨 식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그 아메이 사업과는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가 있느냐? 더블엑스 세모 오메가3, 코큐텐, BDH 블렌드, 갈리 비타민, 파슬레늄이, 카로틴 플러스, 레시틴, 아세로라 C, 유산균, 이스트비 등등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드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수축기 혈압이 약180 정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메가요법을 썼는데 이 세모 오메가3와 이스트비 이두 가지 제품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약 30ml 정도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네, 그 제품들을 가감하셔서 네, 권장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